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1, 2년 사이에 반려동물을 데려온 인구의 수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풀리면서 외부 활동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 콘텐츠 랩에서는 이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는지, 동물이 우리의 정말 가족처럼 대해지고 있는지, 동물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그동안 나왔던 어떤 보도보다도 심층적으로 담아보자는 취지로 이번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루피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 1월 달쯤에 그 용산구 대도심 한가운데에 호련이 나타났습니다. 흔히 유기견이라고 하면은 심장사상충이나 파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쉽게 검출되기 마련인데, 루피는 그런 감염병이 전혀 없이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그런 모습들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이 루피는 누군가가 키우고 있었던 개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용산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루피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피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것을 염려한 주민들이 민간구조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가 처음 됐을 당시 루피는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행동이 루피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임시보호자 집 안에 있는 구석 어디든 루피는 그곳을 찾아 몸을 숨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임시보호자인 이은비 씨는 루피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루피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던 루피는 사람의 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의 위탁보호를 맡고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취재를 했고요. 구조팀원이 이제 구조를 해오면 법적으로 공고기간이 7일이에요. 그리고 입양대기기간이 3일. 그렇게 해서 총 10일 동안 보호를 하고 나면 지자체로 그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보호소에서 더 데리고 있고 싶어도 딱 10일에 한해서만 예산이 지급이 돼요. 주인이 잃어버린 경우에는 반환이 금방 되고요. 10일 동안 입양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품종견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소형견인 경우에는 입양 신청이 200건이 넘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숫자의 유기유실 동물은 믹스견이거든요. 믹스견은 입양 신청이 10일 동안 다 영권이에요. 다 하나같이. 이제 그 동물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죠. 버린 건 분명히 사람이고 책임감이 없던 것도 사람인데 왜 강아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 기획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개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잘 길러지던 동물들이 버려지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저희 기사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행 법과 제도가 유기동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11만 마리의 그 유기유실 동물이 보호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동물의 시각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만든 시스템인지 파악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서 제도 변화도 이끌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포항이나 동탄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처럼 이런 문제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왜 안 되는지, 이런 학대 문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